지난번에 니모를 찾아서 줄거리 소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댓글 주신 거에 답글을 달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화 니모를 찾아서가 아빠 말린의 성장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린이 보여준 성장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던 아빠가 아들을 믿게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린의 성장을 다뤄보려 합니다. 미래라는 말의 한자를 풀어보자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는 것,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로 설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걱정.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니모가 보이는 반응은 기대입니다. 니모는 새로운 생활에 무척 들떠 보이죠. 반면에 말린이 보이는 반응은 걱정입니다. 니모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 말린은 굉장히 큰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대와 걱정 둘다꼭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 덕분에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고요. 혹시나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덕분에 우리는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요. 말리는 예전에 겪은 큰 사고 때문에 이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마음속에 기대와 걱정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걱정과 더큰 걱정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말리는 니모의 모든 것을 걱정합니다. 말리는 눈에는 니모가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버릇이 생겼죠. You think you can do these things, but you just can't, Nemo. 말리의 마음에는 니모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한 마음에는 불안함이 잔뜩 피어납니다. 바로 이 해파리 숲처럼요. 해파리의 촉수가 따끔한 독을 쏘아대는 것처럼 과도한 불안 역시 정신의 독을 쏘아댑니다. 내가 뭘 하든 실패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걱정에 중독된 말린 옆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조력자 도리. 하지만 도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I'm so sorry. See, I suffer from short-term memory loss. 그래서 말린에게는 돌이 역시 니모처럼 불완전한, 그래서 불안한 존재입니다. 돌이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든 금세 까먹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돌이는 기억 대신 직관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삶의 기술을 익혀온 거죠. 도리는 말린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미더운 존재는 아닙니다. 도리가 얼마나 멋진 물고기인지는 영화 도리를 찾아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바다거북이 크러쉬는 해류 밖으로 밀려난 아들 스쿼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린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 크러쉬는 그냥 빙긋이 웃고만 있었죠. 스쿼트는 혼자 힘으로 멋지게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신나게 쫑알대네요. Hey,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궈낸 성공의 경험. 스쿼트는 이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들에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실패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의 총합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공만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스커트가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빠 거북이 크러쉬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Kill the motor, dude. Let us see what Squirt does flying solo. 그럼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시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니모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크러쉬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 판단을 하는 건 부모가 아닌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말리는 자신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니모를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니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건 모든 불확실함을 제거해 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말리는 불확실함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니모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니모의 인생에서 불확실함을 제거해 준다는 건 니모가 해야 할 걱정과 기대를 모두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곧 니모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리는 말합니다. You can't never let anything happen to him. Then nothing would ever happen to him. Not much fun for little Harpo. 도리와의 말다툼에서 습관적으로 나온 한마디. You can't speak well! Yes, I can! You think you can do these things, but you can't, Nemo!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말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리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말린의 마음엔 항상 걱정이 가득하고 말린이 보기에 도리는 그다지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린은 묻습니다. How do you know something bad isn't gonna happen? 말린은 도리가 탄탄한 논리로 자신을 설득해 주길 바랍니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신의 불안함을 논리적으로 해소해 주길 바라는 거죠. How do you know something bad isn't gonna happen? 도리는 해맑게 대답합니다. I don't! 믿음이란 어쩌면 불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상대에게 갖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어보는 것,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불완전함에서 말리는 언제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기 눈에 너무 약해 보이는 니모에게서 그런 불안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니모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리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 차 있었구나. 그래서 니모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구나. 불안한 마음일수록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리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믿음의 스위치를 켭니다. I can do this! You're right. I know you can. 앞으로 니모는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니모는 그 실패를 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실패하고 극복하고 도전해서 또 실패하고 그런 게 인생 아닐까요? 니모는 자기 몫의 인생을 잘 살아나갈 것입니다. 말리는 니모를 믿습니다. 하지만 니모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말리는 니모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린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니모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니모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의 니모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말린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는 아빠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스스로를 향한 믿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말린이 니모를 대하던 것처럼 제 자신을 영 못 믿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도전도 많이 주저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이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기대보다는 항상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불안함에 잠식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 난 뭐든지 다 성공할 거야 라는 자기 최면식의 믿음은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겠지. 그치만 넘어져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일단은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